저기 어디? 저기 여기. 어디? 여기. 종지가. 저건 돌기 같은데? 아니야. 지금 되게 조그만 거잖아. 아, 지금 상황이 오늘 쭈꾸미 낚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애들도 같이 왔어요, 어제. 차박 텐트를 가지고. 근데 개낚시 얘기를 괜히 꺼냈다가 얻어 걸려 가지고 아, 오늘 신물, 물 굉장히 많이 빠진 날인데 이걸 또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짐승 비켜봐. 아빠 아니.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온 가족이 총출동을 했는데 대상어 좀 박하지예요. 박하지인데 이거, 여기 또 있다. 이거 돌개인가? 돌개다. 대상어 좀 박하지고 개낚시 하려고 부러진 낚싯대를 쓰레기장에서 저 위에 모아져 있는데 주웠습니다. 주워서 오징어 미끼. 오징어 미끼를 사가지고 낚싯줄, 제 보조용 서브릴, 네, 낚싯줄을 끊어가지고 미끼를 엮었어요. 쭈꾸미로 미끼를 하고 싶었는데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미끼를 샀습니다. 미끼를 샀고, 예전에 시어방조제에서는 저는 박하지 낚시를 했었는데, 개낚시. 오늘 11시 30분이 간조인데. 여기 해루질 하신 분께서 아직 30분 더 빠져야 된다고 한 시간이 10시 30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시니까는 지금쯤이면 가능해야 되는데, 맨,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해루질 완전히 초짜라서 그런지. 아, 뭔데? 먹이를 물고 어딘가로 도망갔어. 이 녀석들이 공짜로 먹이 먹으려고 하네. 아, 우럭인가 보다. 우럭. 우럭 치어. 이게 소라 껍데기인지 이걸로 저기 낚시하는 거던데. 알배기 쭈꾸미인가? 아까는 이거 다 빠져있었는데 뭐? 집게로 우럭 못 잡을까? 안 잡힐까? 아, 그전엔 여기 있다, 있다. 응? 여기 박하지인가? 박하지다. 새끼 박하지. 아들. 도망가. 여기. 거기. 아니, 더 와서 해야지, 짜샤. 네가 무슨 가재트 팔이야? 이번엔 누나가 할 차례야. 도망가려고 그런다. 어디 있어? 여기. 돌 틈에. 거기다가. 밑에다 살짝 놔봐. 아빠가 잡아볼게. 강아지. 거기까지 오겠냐? 저기 있는데? 어딨어? 여기 저기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살짝. 나봐. 살짝. 도망간다. 조명이 너무 집중해서 비치고 있는 거 아니야? 박아지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망갈 것 같은데? 조명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자식이 뭘 부끄러워해. 멀어지고 있어. 저기 뭐 뒤에도 있다. 뭐? 아니, 우럭 새끼야. 사장님, 박하지 좀 있어요? 네, 있어요. 물었다. 완전히 새끼 박하지인데. 야, 이거 다이나믹하다, 이거. 야, 그걸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놓쳤어. 오! 역시 박하지는 도망갈 생각을 하네. 팔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팔이 커가지고. 잡았다. 아싸. 총이 어디 갔지, 총이? 도망간다. 이거 박하지 마죠? 빨리 잡아. 총이도 봤어. 아니, 쓰. 아빠 물리면 된다. 아야. 자식이 다 물었어. 여기 괜찮아? 아니야, 이 너무 작아서. 자기야, 나 소라 봤어. 총이 어딨어? 예. 사는구나. 사는 거지, 이거. 이거 되게 많아. 버려. 뭐야? 너무 작아. 여긴 왜 다 작냐? 아빠, 이거 우리가 세 개나 잡았어, 이거. 그래? 내 손으로 내가 이거 세 개나 잡았어, 이거. 그래? 그냥 삽으로 했다가 그냥 꾹 누르면서 잡았는데 그냥. 삽질한 건 아니고? 삽질? 알았어, 아빠가 다시 묶을게. 이리 가져와봐. 사장님이 저기 바깥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진짜 바다는 초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이쯤
비춰줘요? 어. 와, 그 작은 녀석이 물어도 진짜 아프다. 난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비춰주세요. 아, 이 초보들 진짜. 이게 아빠까지. 초보 아닙니다. 아, 초보잖아요, 우리들. 초보 아닌데? 그래? 근데 바깥이 되게 작다. 딱 우리 아들만 하네. 이거 되게 잡기 쉽던데, 그냥. 응? 맨 손으로 잡아도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거. 아. 응? 아, 진짜. 이것도 아까 조그만 녀석이 빼갔어. 하나. 예, 아빠, 일단은 아빠 찍게 들어줄게. 어? 저기 또. 아, 찍게 들어. 저기요, 나 렌트 하나 줘.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력이 1.5입니다, 1.5. 공부를 안 하면 시력이 좋은 거야? 그럼. 아, TV는 열심히 봤는데. 참 희한하네. 어? 아이, 무슨 노래? 노래는. 먹이의 주인공은 엄마 잠깐만 나 이거 다 먹어도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여기 안 고기 들어갔어. 이게 아빠 가능하실 모르셨는데 뿌려주는 것 같은 아 저 아까 아저씨 이쪽으로 지나가셔서 그런데 좀 저쪽으로 가면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이런 돌틈 같은데 아빠가 시야방지에서 엄마랑 그 개낚시 데이트도 했었는데 하... 기억이 다 이 연휴에 기름 편해진 것 같아. 초등학생 녀석들이 잠잘 생각도 안 하고 방학은 무슨 방학이야. 연휴지. 있어요? 없습니다. 아, 물고기다. 너 지금 목소리 졸려. 짜샤. 물고기야, 물고기를 먹으렴. 바가지가 없어. 아니, 원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새끼들은 갖고 갈 수 없잖아. 너무 작은데. 치어에 치어 새끼들. 바카지 죽은 건 못 먹죠? 못 먹죠. 갑각류는 저게 아니야? 죽은 거 같은데? 들어가면 안 돼요. 딸. 손 안 든 안 다는데 이런 데다 한번 놔볼래? 원래 개낚시는 어 하고 1분 정도 있다가 저쪽에 미끼 아니 미끼가 안 가라앉았잖아. 아니 하나도 안 가라앉았어. 줘봐. 원래 여기다 돌 묶는 건데 여기 요런데 이거 완전히 오징어 무게로만 가라앉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물고기였나? 자 우리 딸 우리 딸 이거 이거 어? 어 저기 조개다. 껍질 껍질일걸? 자 미끼 봉지는 어디 갔지? 미끼 봉지 찾아올게. 여기 통은 어딨어요? 아 우리 행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도 못하니까 자기 기억력이나 내 기억력이나. 얘 근데 있잖아요. 와 네. 우리나 그런 거 별로 없어. 왜? 저기 걔 있었는데.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걔 큰 거 맞아? 그러면 돌틈 같은데 옆에다가 해봐. 자기야 찾았어? 어, 네. 물었다. 봐봐. 아니야 낀 거야. 아니야.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잠깐 기다리고 있어. 얘가 치어인데 되게 배고픈가 봐. 아. 어? 물고기야? 물고기 같은데? 꺼내봐. 안 꺼내진다고.
야, 안 보이는 데는 누우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여기에 개가 있었어. 큰 거 같았는데. 이거면 모기가 원망증상 됐어. 아니야.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옆에 이런 데다가 야, 어? 또 끌고 갔어. 이런 날강도. 아니 진짜 이거 지금 휜다니까? 꺼내봐 꺼내봐. 휘긴 짜샤 볼. 어 앞으로 좀 몇 발짝 가서 앞으로 꺼내봐. 힘싸움 힘싸움. 그렇지. 오, 우와 크다. 오 잡았어. 오 대박. 오 한 꺼냈어 우리 딸. 야 역시 짐승은 짐승을 알아보는 거야. 아, 나는 제대로 못 잡아. 꺼내봐 꺼내봐. 내 손바닥 반에 반만하네. 우와 여기 있구나. 아빠 절대로 이거 꺼낼 수 있어? 어 이 손으로 들어봐. 아빠 절대로 손으로 꺼내면 안 돼. 어 알았어. 줘봐. 아빠도 아빠 손가락을 바가지 먹이로 주긴 싫어. 아 이거 집게로 꺼내는 게 아닌데 이게 원래. 자 뒤집어 뒤집으면 돼. 오케이. 아우 진짜 모기가 나 자꾸. 야 이거 와 완전 꽝일 줄 알았는데 있었어. 어? 나왔지? 비춰봐 여기. 떨어졌어 떨어졌어. 우와 크다. 오! 어디야? 대박. 코. 코. 내가 잡은 거다. 있다 있다. 자 이제 아들. 아니 아들. 내가 여기를 쑥 지나가는 봤어 분명 그걸로. 오 근데 생각보다 크다. 이거 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만 잡으면 진짜 그걸로. 짜샤 그건 오바야. 이거 엉망진창 됐어. 잘릴 것 같아. 어 저쪽으로. 아니 안 잘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저쪽 옆에. 딸. 저기야 나 렌털 하나만. 잠깐만 이거 엄마가 치워줄게. 너무 멀지? 야 거긴 안 보이잖아. 힘싸움 못하잖아. 이 돌 이 우럭 치워들만 그냥. 이게 불 비치면 살짝 움직여. 근데 위장을 엄청나게 잘해. 이게 불로 찾아봐 그냥. 와, 야, 물 진짜 맑다. 어? 저 찌다. 고추장 찌? 고추 찌? 왜 저 찌를 뭐 하게? 저 이름이 고추 찌야. 왜 차차거려? 와, 저기야. 저기야. 천문대 왜 갔냐? 천문대 별 저쪽 봐봐. 별이 쏟아진다. 우와.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에. 어, 백조 카시오페아 자리 보이네. 저기 백조다. 그냥 내가 상상하는. 어? 박하지가 박하지 다리를 물었다. 아니 GT 성태가 싸운다 싸운다. 링크 뒷다리 깨는 소리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어? 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너 싸움을 말려야지. 손을 안 내! 야 아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송한 게 아니 너가 다치잖아. 괜찮니? 응. 그럼 왜 손으로 해 성태야. 괜찮아. 일단 짚게 짚게. 암튼 아빠 마음은 안 다쳤어. 놀렸잖아 내또 그냥. 어? 근데 얘들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데. 아, 왜요? 이 손가락 좀 봐. 야 어. 이거 솔직히 이거 입을 물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오. 와 대단하다. 한 손가락 하는데 이게. 야 이거 우리 아들 이거 봐. 이거 나 어제 맨손으로 잡았는데. 그럼 조그마한 거였고 돌 다쳐. 아 놀랬잖아. 딸, 응? 이거 손질이 밑으로 약간 되는 게 좀. 아, 진짜 아프신다고. 나 왜냐면 난 평생 대장이. 아우, 야 날도 이렇게 좋은데 느끼한 멘트. 나도 진짜 속이 울렁거려버렸어. 들었지? 그래서 날 진짜 계속하니까 그렇지. 아빠한테는 아직 얘긴데.
야, 장원아 조금 그런 거 신었으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해봐. 아니, 이... 엄마 들어가지 말래서 들어가지 말래. 아, 조금만 한 발짝 정도는 안 돼. 어, 조금만. 부럽단 말이야. 어? 딸, 이거 저기 아니야? 이제 어. 내가 낚시하고 싶은데. 아, 아무튼 여기 돌 옆에 놔봐. 거기다 해놓고 불만 다른 데 비춰. 알았어. 아니 그 거기 없으면 아빠가 좋은 터. 와, 여기 완전히 박하지 터 같아. 큰 돌 진짜 많아. 나 어제 그런 데에서 박하지 잡았어. 고래? 고래가 아니야, 진짜인데. 야, 누가 가짜래? 고래라고 한 거지? 와, 여기 개낚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진짜. 이런 데 많다고 하셨구나. 어? 이거 돔인가? 돔이? 아니 이거 물고기가 약간 돔이처럼 생겨가지고. 어? 우럭입니다. 아들, 요 앞에 떠나봐. 여기. 조심. 네, 항상 바닥이 안전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기. 저기? 응, 여기. 그거 두 배만 하면 가져가겠는데 너무 작다. 중간만 하면 가져가자. 정조인가 봐. 소라 같은 건 없나? 피곤해? 네. 누나가 너무 피곤하대. 나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어? 물었다. 물었어. 가. 아니, 되게 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말고. 어, 야, 야, 크다. 가만히 있어. 있어. 그대로 있어. 아빠 찍게 줘. 완전 커. 있어. 가만히 있어. 힘써. 어? 거기서. 나갔다. 왔어? 오! 사장님이 잡아주시려고 오셨는데. 아들 비켜봐. 와, 아들 소원 성취했다. 야, 이건 진짜 크다. 나는 잘 잡아서 뒤집어요. 거 봐, 아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빠, 소원 조심. 어, 알았어. 방금 뭐가 튀어나오길래 그냥 뱉더니 빡가지다, 이거. 와, 자식 쟤는 진짜 어묵 있어. 얼른 커라, 아빠랑 배타기. 개낚시? 어, 아니야. 엄마한테 잘못한 물이 좀 와. 사이즈 진짜 큰데 이거? 이거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게 바가지라면. 오, 무거워. 왜? 완전 커. 우와. 이거 크다. 제일 점점 커지고 있어. 어, 점점 커지고 있어. 제일 크다. 아들, 다 어, 죄송합니다. 엄마 손 다치면 어쩔 거야? 아니야. 이거는 건 이런 거 엄마 손질할 수 있어. 저기 랜선 좀 줘. 저 앞쪽으로 가자. 난 역시 어묵 있는 거 같아. 어. 그래. 얘 뒤집어줘. 아, 갑자기 뭐가 확 나오길래 그냥 했는데. 아빠도 작은 건 줄 알았어. 와, 꽤 크다. 이거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얘는. 얘는 방생 사이즈는 아니야. 응. 나머지는 작은 애들은 날. 이것 좀 가져와. 살려주더라도. 아들, 아빠가 돌을. 아, 진짜 박하지 손질할 수 있지. 돌을. 손질할 수 있어. 우와. 돌 하나 칠해봤어. 죽은다고? 와, 짱 큰데? 응, 완전 크지? 이거는 바카지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내가 잡은 거는? 어? 너가 잡은 것도. 확 튀어나와, 이거. 점점 커지. 아들, 아빠가 돌을, 돌을 하나 선택을 할게. 거 봐. 해본다고? 여기. 저기? 여기. 아빠가 랜턴 비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금방처럼 또 뭐 하면 확 튀어나와, 얘가. 그래? 아들, 이 밑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밑에 어때? 나는 보조 조규다. 일단 여기 일단 한 번. 누나도 좀 한번 하게 해주지. 아, 엔딩 하려고 했는데. 랜턴 꺼. 랜턴 끄기. 적을 잡은 거 보니까 갑자기 안 졸려졌어. 바카지 라면 우리 꼭 먹자. 상상 그걸 계속 들면 안 돼. 너도 랜턴 비치면 안 되고. 아빠 일단 살짝 해봐. 나 안 보이면 잘 못해. 여기 바카지 천국이네. 와, 저 아저씨 잡아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럼 이 안에 이런 데도 화면 있겠다. 금방도 어디로 가셨네. 와 진짜 빠르시다. 쫙 이겨졌네. 벌써? 저 정도는 거의 날씬한 아저씨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들 한 발짝만 앞에 가가지고 여기다 나봐. 여기 이게 내가 마음대로 놓고 싶은 게 물 빠져야 된다고 하셨구나.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거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앞에 내가 놓고 싶은데 안 놔줘 여기.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야지.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들이 들으려고 힘싸움 할 때 못 빠져나오잖아. 여기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 놓고 좀 앞쪽에다 놔야지. 그렇지. 자 아빠가 도와줄게. 아 이거 돌 한번 묶으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응. 거긴 진짜 있을 것 같아. 없으면 있어야지. 없으면 진짜 용왕님이 아빠 싫어하시는 거야. 용왕님 나 좋아하시나? 글쎄 우리 아들 밉상이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 아빠만 아들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저, 살짝 붙여봐. 안 돼. 막 먹으려고 오는데 갑자기 탁 확 밝아지면 어떻게 하겠어. 박하진 야행성인데 밤에만 활동하는 먹이 활동하는 그냥 사슴벌레면 야행성인데 지금 여기다 불 비치는 거는 우리 아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딱 밥 숟가락 뺏는 거랑 똑같아. 얄미워. 딸 이쪽 비치지 마 삼. 안 비치고 있어. 자기야 우리 딸 때문에 가야 되겠다. 물고기 안녕. 응? 아,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아빠가 궁금해서 비춰봤는데 없나 봐. 아들 이제 가자. 저만 하면 됐잖아. 라면. 아니면 아빠도 한번 해볼게. 응. 아빠 바카지 본 것 같아. 난 낚시 따는 거 좋은데. 아닌가? 저 물고기인가? 야 이거 언제 갈았냐? 낚시대를 붙여둬. 물고기였네? 되게 웃겼어. 왜? 아니 아들 어 뭐 있다 그러더니 난 작은 건 줄 알았더니 알았거든 아빠는. 근데 완전 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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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나 이 자식아 큰 거 아니야 이거?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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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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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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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 물 속에서 뒤집어서 물 속에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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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또. 수현이가 잡았다 이거. 어... 자기야 이거 처리해줘. 나 또 낚시하게. 아 알았어. 손 조심해야 돼. 알았어. 단군이? 어 거기다 내려놔봐. 단군이 어어 어, 아이고 손잡이 빠쳤다. 잘했어. 딸 여기다 놔볼까 이제? 렌터 비치지 마봐. 우와 많이 잡힌다. 괜찮아? 나갈 뻔했어 얘. 아이 괜찮아 다치지만 않는데. 우리 딸 이쪽으로 비치지 마. 응. 난 물고기 가지고 가야지. 네 손 잡을까? 엄마 한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와 잘 보셨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되게 웃기다. 물고기 잡을 거야 어디가?
물고기야 이리 와. 내가 뭐 오. 많지. 내 거랑 거의 중간 크기 똑같아. 작은 거 살려주고. 아니야, 너 그렇게 졸려가지고 여기 지금 굴껍질이. 이거를 나중에 바가지 탕 되겠다. 바가지 탕 말고 라면. 바가지 라면. 아니 근데 우리 저녁 안 먹었잖아. 야. 먹었잖아. 차, 그 무수히 많이 간 식당은 뭐냐? 네가 더 가지가지. 저녁 뭐 먹었어? 우리 기억이 안 나. 가지가지 한다. 저기 국밥. 뭐? 아 우리 뭐 송어리 국밥 먹었나? 덥지 않게 해줘. 물 들어오나 보다. 물 조금 차? 어? 거기 이렇게 그렇게 된 데가 좀 많나 보다. 어. 근데 여기는 없나 봐. 아빠는 언니 없어서. 야, 얘는 뭐냐? 꽤 크다. 영원님이 아빠를 싫어하나 봐. 아빠도 영원님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영원님을 믿어야지. 사장님 좀 잡으셨어요? 없어요. 저희 이거 잡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다 잡았지. 저 봐, 이거 물어봐. 오, 되게 커다, 되게 커다. 우와, 완전 큰 거 잡으셨네. 저 이런 것들이 안 잡아요. 이따만해. 포스 있게 오셔서 기죽이고 가셨어. 뭐? 이거 걔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저 오! 여기! 아이고! 어디? 아빠 양말! 돌 앞에! 돌 앞에! 이쪽 이거! 아! 이거! 이 돌 앞에 놔봐! 이거 말한 거지 이거! 오, 거기 앞에 놔봐! 뜰채! 내가 우연히 죽은 건 줄 알고 봤는데 움직였어. 아 저 앞에도 있었어. 오! 나왔다! 우와 크다! 뜰채 빨리 아, 이 잡혔네. 집게로 안 돼 뜰채 여기 벌써 들어갔어. 빨리 올려. 안 돼 와 이거 1.5 합사인데 원투용 합사. 야 자식 안 되겠어. 집게 줘봐. 이미 도망간 녀석은. 와 힘 진짜 세다. 아빠 당기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럼 아빠가 밀고 있겠어? 기다려. 어? 소연아. 가야. 우와! 잡았다. 그래도 잡았잖아. 작다. 아, 근데 여기 있어. 왜 이렇게 활발해, 우와. 애들? 우와. 오늘 이거, 와. 와, 우리 꽝칠 줄 알았는데. 오늘 내 상태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그냥 우와. 보는 거야. 절대. 안경 쓰는 게 너 진짜 좋다. 그럼 나는 뭐야? 응? 여기 좋아. 이쪽에 근데 하나 있었는데? 있었다고? 어, 이런 틈새 맞나 보다. 어, 그런가 봐. 이쪽에서 봤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좋네. 근데 불 비춰도 올 녀석은 오나 봐. 어. 자신감 있는 녀석들. 아, 여기 큰 거 있었거든. 거기서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가 다친가 보다. 바가지가 돌계란 이유가 있어. 또. 응? 비교. 소연아 물 잠깐만. 물결 일으키지 마. 엄마 이거 쏟아질 것 같아, 토끼. 응? 아니야. 여기 앞 가까이 있다. 아, 근데 은근히 가져가네. 아닌가? 어? 아 여기 있었어 이 돌 안에. 우와 이거 뭐야? 고등어야? 어 이거 은근히 스릴 있네. 어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저 말을 해 이 자식아. 여기 예 좋네. 자기야 뜰채 도망가기 전에 나만 타봐. 나 이거, 뜰채 나 봤어. 이거 봤어.
아,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없어. 아, 이런. 근데 여기 있는데? 어디, 어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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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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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맛있게 들어가다. 어디, 어디. 이, 여기. 맛있게 여기, 여기. 아니야, 일단 낚싯대로 좀 다 끝난 다음에. 열로 해. 여기, 여기. 조금만 뒤로 나와봐. 뒤로 나와봐. 야, 이게. 어? 손 닦아 들지 마. 거기 내려놔. 긴장감 너무 좋은데? 스릴 짱이다, 진짜. 야, 진짜 머리 나쁘다. 돌개가 아니고 돌머리 아니야? 돌머리.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얘네. 어. 내가 이거 할게. 엄마. 얘는 죽은 거 같은데. 자기야, 나 또 찾아볼게. 어, 또 찾아봐요. 얘가 안 찾는 건 내가 잘 찾는다. 어, 근데 어, 애들이 더 잘 찾는다. 아, 엄마 손. 시력은 내가 더 좋은데. 와, 진짜. 아까 되게 돌머리가 아니라 돌개. 돌개 어, 딸. 이거 보여? 이거? 안 보여. 이거. 일단 그쪽으로. 아이, 작다, 근데. 일단 손맛을 봐야지. 응? 어? 요 있잖아, 이거. 어디? 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아빠 랜턴 비치는데. 여기. 잠깐만, 아빠 그쪽으로 해줄게. 야, 은근히 긴장감 넘치네, 이거. 도망갔다. 그쪽에서 꼬여. 꼬셔. 살짝 꼬셔. 그쪽. 땡겨, 살짝. 좀 작긴 하지만 이건 잡고 살려주자. 힘이 세다. 아빠 내가 잡는데? 아니. 어, 그래, 좀 더 당겨. 손맛을 본다며? 너 바가지도 못 이기는 거야? 에, 바보. 아니, 당기라매. 어? 안으로 들어와서 죽다. 바깥쪽으로 밀어야지.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봐봐, 또 끌어갔어. 미끼 없으면 헤엄쳐서 저 잡아와. 장난이야. 아빠는 그런 거 진짜 편이 없다. 아빠 이 쫄무는 안 보여? 어? 우와. 누가 낚시하면 밑걸림인 줄 알겠다. 진짜. 범인은 박하지였는데. 진짜 랜선전. 어? 예. 쟤는 장수할 팔자야. 항상 여기서. 누나, 내가 이거 할게. 뭐? 내가 낚시할게. 어. 아빠 이제 가자. 그래, 가자. 자, 우리 얼마나 잡았나요? 아들, 이쪽으로 와봐. 자, 이건 일단 너무 작다. 뒷녀석 20만. 이건 너무 작아. 얘는 키워서 잡아먹자. 그렇지. 잠깐만. 어, 있어. 얘 좀. 아, 선태야, 넌 놓지 마. 어, 놓지 마. 이거 얘가 지금 이거 잡고 있어가지고. 야, 임마. 너. 이거 봐. 지가 잡고 있어서. 아우, 진짜. 얘 힘이 장난 아니다. 무식하게 힘이 있대. 어. 어! 갔어, 갔어, 갔어. 했어, 했어. 어, 됐다. 나 잘했지. 잘가. 저기도 여기. 여기도. 오, 잠깐만. 야. 잘 잡고 있어. 잘가. 아빠, 그건 박하지가 아니야. 저 박하지 맞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이고 아들이 먹고 싶어하네요. 방생 사이즈긴 한데 그냥 먹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